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키움증권 리서치의 서성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 방송을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을 미국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봐야 될게 있는데요. 미국의 어제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그 뒤로 다시 이제 뭐 밀려내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갔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글로벌 코로나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가을에 대규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일부 기관의 주장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때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장 후반에 이렇게 반등을 줬던 요인은 일부 언택트 관련 주가 강세를 좀 보였었고, 거기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 지속 등도 우호적인 영향을 주면서 반등을 줬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1차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에 다시 이렇게 밀려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S&P 500 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이나 대부분 다 같이 움직였고요. 보면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48%, 그다음에 뭐0.4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29%, 그다음에 S&P는 0.48%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금은 올락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3.5% 정도 약세를 좀 보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으니 달러화도 당연히 약세를 좀 보였고요. 변동성 지수는 상승을 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종을 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죠. 운송. 이 운송 지수가 1.2% 하락을 했고, 유틸리티 0.15, 나스닥 100 지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밀렸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0.37%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하락을 야기시켰던 거는 전 고틀립 그 FDA 국장이 가을에 미국의 코로나 추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100만 건이 넘어가고 미국도 20만 건이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 자체는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IHME, 그 연구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사망자 추이가 실질적으로 보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최종 사망자는 40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 여행주들이 하락을 했고, 또 이날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좀 많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여행, 리조트 뭐 이런 쪽이 다 같이 또 밀렸죠. 당연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에너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도 밀렸고, 할인점 상업용 부동산인 SPG라든지 뭐 이런 쪽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라든지 이렇게 가계 대출이 많은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 반면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아마존 같은 경우, 보통 그러면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동반해서 차익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밀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런 식의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등락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선거 개표 의원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이 알파벳이나 이런 쪽 수혜를 받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페이팔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연택트와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WMAO라고 있는데 이제 그 회사와 동반해서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자 두 종목 모두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AMD도 뭐다 같이 올라갔고 마이크론이 1.99% 상승을 했는데 시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외로 밀리고 있습니다. 1.62%. 왜 밀리고 있냐면 처음에는 딱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한2% 정도 상승을 하다가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좀 낮춰지면서 결국은 밀려 내렸고 지금 현재는 시간외로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달에 86.3이었는데, 101.8로 발표가 됐으니까,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봐야 될게좀 있는데요. 5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가 무려 21.7이나 급증을 했고요. 35에서 54, 그러니까 사회 중추 세력을 엮고 있는 이쪽도 19.2. 근데 적개각을 비롯한 시간제 고용이 많은 35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4.7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오 들어서는 이렇게 낙폭이 축소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대선 이슈고,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문신하고 일단 펠로시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오 들어서, 백악관에서 민주당 온건파들이 주장을 했던 1.5에서 1.6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합시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약한 1조 달러 했으니까 그거를 좀더 상향 조정을 해서 좀더 같이 이제 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지수가 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축소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코멘트는 오늘 저녁 내일이나 내일이죠. 미국 시각으로 내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는 당연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달러화는 대통령 후보자 1차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국채금리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TV 토론을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올랐죠. 1% 넘게 올라갔는데 이왜 올라갔냐면 코로나 불확실성하고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호러심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약세도 영향을 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그동안 영향을 받지 않았던 코로나와 미국 대선 이슈가 하나둘씩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돼 가지고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